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8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피해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자리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배경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1번 앞에까지 슝예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while은 여기서는 반면. 자, 반면인데 the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행. 아이고, 관자를 안 써주시네요, 고양이 씨가. 자, 관행인데 of self diagnosis online까지 인터넷 자가 진단. 자, 인터넷에서 지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것이 하는 관행이 자, 메이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요. 자, 가지는 반면 긍정적인 결과. 자, 결과를 자, 서치에서는 like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locating은 위치 파악. 자, 위치 파악하는데 자, a therapist는 치료사. 치료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자, who specialized in the disorder, 질병. 그 질병의 전문가인 치료사를. 까지 반면에 끊어주시고. 자, it 해석은 여기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은 may 또 also 삽입절이고요. 자, 동사 원형으로 encourage 할 수가 있어요. 격려. 자, 격려하는, 발생해서 격려. 격려하다 들고, 여기서는 의욕상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사이버 천드리아. 그러면은, 사이버 건강 염려. 자, 사이버 상에서 건강을 너무 염려하게 되는 것을. 자, 그 다음, a term. term은 동격의 구조로 썼죠. 여기서는 용어. 자, 용어인데, 자, 코인드가, 코인드 term 원래 수거예요. 자, 코인드가 동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름 지어진. 자, 이름이 지어졌는데 by White and Horvitz에서 이름 지어진. 자,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자, 사이버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나가겠죠. 자, 비록 자, brain tumor, 뇌종양. 자, 뇌종양이 자, quite rare예요. 꽤 rare, 드물지만 자, approximately 대략 자, 인구의 0.2%가 되지만 까지 좀 양보해 보세요. 자, 끊어주시고. 자, 25%의 사이트인데 자, that resulted from search for headache까지 묶어주세요. 네, 실제 조언 사이트가 개입의 뜻이에요. 자, 결과된. 자, 결과가 되는 결과가 된. 자, from search 두통. 자, 두통이란 단어로 설치해갖고 결과가 되어진. 자, 25%의 사이트가 주었어. 자, 그러면 뇌종양을 as 뭐뭐로 써죠. 자, potential은 잠재적인 원인으로서 과도하게 진단했단 말이죠. 인터넷상의 정보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비록이란 단어를 썼죠. 자, 비록 뇌종양이 드물지만 이만큼 과도하게 오버했다. 그러면 여기선 앞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겠죠. 자, 하면은 온라인 자가진단의 부정적인 예시로서 예를 보여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not reliable 하다 뭐 믿을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해석상 지금 뭐 언어 능력이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키워야 됩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하면은 자, this condition. 자, this condition이 말해주는 건 여기서는 뭐냐면은 온라인 자가진단 염려증이에요. 자, 이런 온라인 자가진단 염려증은 자, occur 했어요. 자, occur 발생. 자, 발생했는데 when symptoms는 증상들. 자, 증상들이 are interpreted 되어졌을 때 또 수동으로 썼죠. 자, interpret는 해석 되어졌을 때. 자, 해석되어지는데 해석돼서 to be 어떻게 되었냐면 evidence 증거로가 되어지게 해석되었을 때. 자, of disorder 그 질병 질병에. 자, when in fact 사실상 삽입절이고요. when people are common symptoms. 자,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그 disorder죠. 이런 증상들이네요. 이 증상들이 common 흔한. 아, 또 큰 원이 들어가네요. 자, 흔한 자, 증상이었지만 자, that은 여기서는 이 증상들이요. 이 증상들은 may not 아마도 indicate 동사원형 지적
아마도 지적해주지 않았지만 지적은 잘 안 들어가였고, 자, not at all 구조로 썼네요. 전혀 질병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자, analogy in physical medicine까지. 자, analogy 유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in physical medicine 물리의학. 자, 물리의학에 있어서의 유사점은 is the self-diagnosis 스스로 진단인데, 자, brain tumor 뇌종양. 우리가 뇌종양 많이 들었던 거죠. 자, based on이 과거분사예요. 자, 뇌종양인데 근거되어서 두통에 근거한. 자, 우리가 찾고 있던 예시가 지금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search information에 search 나왔죠. search는 우리 그러한의 뜻이죠. 자, 그러한이 받아주는 게 뭐냐면 아까 스스로 자가진단에 의한 과도한 진단. 그래서 우리 답이 들어가는 것 뒤에는 대부분 대시라든가 혹은 더라든가 혹은 서치라든가 뭐 he, she 따위에 대명사가 다시 확인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찍더라도 뒤에 이런 식의 내용을 찍을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찍으면 안 되지만. 자, 그러한 정보라는 것은 뭐 비이성적인 정보죠. 자, 이러한 정보는 자, be likely to 동사원형, 자, provoke 시킬 것 같다는 뜻이죠. 불러일으킨다, 불필요한 경고를. 자, 그래서 불필요한 경고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자, mental health 정신 건강 속에서, 자, most 뒤에 복수명사.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anxiety 걱정을 항상 경험하게 돼. 자, 그러나 자, it is also symptoms of serious disorder.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다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 symptom 증상인데 serious disorder의 심각한 disorder도 여기서는 질병에. 자, without contextual information 문맥적인, 자, 문맥에 맞는 정보 없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complete history. complete history는 이전 역사를, 그래서 뭐냐면은 병명의 기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전 병명의 기록 없이. 여기서 unwise,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to가 진주어죠. 그래서 unwise도 빈칸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일이야. 자, form 뭐를 형성하는 것을, 아유 너무 덜 내려갔네. form diagnostic은 자, 진단적인 의견을, 자, based on 근거되어서죠. 근거되었는데 뭐 허구죠 사실상. 자, limited information이 과거분사로 쓰였는데, 자, 제한된 정보란 말은 제한된 온라인의 상에서만의 제한된 정보, 실제 너의 의학 예전 병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자가진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